자녀에게 증여를 한다면 반드시 2022년 중에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이후에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부담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인데요. 현행 지방세법에서는 취득 원인이 증여인 경우에 취득세가 산정되는 과세표준을 산정을 할 때 일반 시세보다 매우 낮은 공시가액인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를 하고자 하는 물건이 토지라면은 개별공시지가가 과세표준이 될 것이고 주택이라고 하면 아파트의 경우에는 공동주택가격,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개별주택가격이 취득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는 취득하고자 하는 주택에 대한 감정가액이나 혹은 매매가액 또는 경매가액이 있다면 이러한 시세에 준하는 가액이 시가인정액으로 과세표준 수준이 매우 높아짐으로써 취득세 부담도 그에 따라서 매우 높아질 전망입니다. 다음 예시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택 공시가격이 5억 원이고 감정가액이 10억 원인 주택을 단순히 해를 달리해서 올해 중에 증여를 하는 경우와 내년에 증여를 하는 경우 취득세에 대한 세부담 차이인데요. 첫 번째 예시는 증여자가 1주택자입니다. 따라서 취득세율은 일반적인 취득세율인 4%가 적용이 됩니다. 올해 증여하는 경우와 내년에 증여하는 경우 증여 시점에 따른 과세표준은 2022년에 증여할 경우에는 5억 원인 반면 내년 이후에 증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시가인정액인 10억 원을 적용받기 때문에 취득세 부담은 2배 이상 차이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증여자가 2주택자인 상태에서 취득세율 자체가 중과세율인 13.4%를 적용받는 사례입니다. 이 경우에도 증여를 하는 시점에 따라서 2022년과 내년에 증여를 하는 경우 취득세 차이는 2배가량 발생을 하는 것인데요. 이처럼 단순히 증여를 하는 시점만 달라졌을 뿐인데 취득세율은 2배 이상 가량 차이가 남을 관련 예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상속과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고민할 뿐만 아니라 취득세를 함께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상속의 경우 상속세 신고 납부 기간이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까지이고 취득세 역시 동일한 신고 기한 내에 취득세 납부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우선 상속을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현행 상속세법상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하는 주택의 면적에 따라서 취득세율이 달리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국민주택 규모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16%의 취득세율이 부과가 되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율이 2.96%로 서로 이원화된 취득세율 체계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인이 무주택자인 상태에서 1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취득세율이 매우 낮아지는데요. 이 경우에는 0.96%라는 아주 낮은 취득세를 부담을 하면서 상속 부동산을 취득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인데요.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일단 일반적인 증여세율은 증여자가 1주택자이고 주택을 증여를 할 때 배우자나 직계 존비 속인 자녀에게 증여를 함으로써 적용되는 취득세율은 취득하는 주택의 면적에 따라서 3.8%에서 4%라는 일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러나 증여자의 주택수가 2주택 이상인 경우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증여자가 다주택자이면서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주택수에 따라서 최대 13.4%라는 아주 높은 취득세율을 부담을 해야 됩니다. 일반 취득세율에 비해서 그 부담 비율이 4배 이상 높은데요. 따라서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라면 증여를 하기 전 증여를 하고자 하는 부모 세대의 주택수를 미리 파악하고 증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계산된 상속세와 증여세가 있다면 신고 기간 이내에 납부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상속세를 납부할 돈이 없다면 다른 납부 방법은 과연 없는 것일까요? 상속세와 증여세는 그 세액이 대부분 큰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현금 납부 이외에 우리 세법에서는 다양한 납부 방법을 두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연부연납에 대한 규정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연부연납은 말 그대로 해를 달리해서 매 연마다 나눠서 세금을 낸다라는 것입니다. 연부연납은 상속세와 증여세 모두에 적용되는 납부 규정인데요. 상속세와 증여세 납부 가액이 2천만 원을 초과를 하면서 법정신고 기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연부연납을 신청을 하고 그 연부연납에 대한 세액 상당액만큼 납세담보를 제공을 함으로써 연부연납을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연부연납은 상속의 경우 최대 10년까지 연부연납이 적용이 되는데요. 매년 납부할 연부연납에 대해서 납부할 세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하게끔 연부연납 기간을 설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연부연납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매년 1.2%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가 됩니다. 두 번째 납부 방법은 물납이라는 규정인데요. 이러한 물납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 상속세를 직접 납부하는 납부 방식입니다. 따라서 물납 규정은 증여세에서는 적용되지가 않고 오로지 상속세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우리 세법에서는 국세를 납부함에 있어서 현금 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상속세만큼은 물납 규정을 법으로 보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물납을 하기 위해서는 연부연납과 마찬가지로 상속세 납부 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서 상속받는 재산 중 국내에 소지하는 부동산 등 해당하는 재산가액이 전체 재산가액의 절반을 초과해야 됩니다. 또 이러한 물납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허가를 얻어야 되는데요. 만약에 물납 재산에 대해서 관리나 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이 된다면 물납 거부 통지를 받을 수가 있고 다른 재산으로 물납 변경 명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물납을 신청하기에 앞서 내가 신청하고자 하는 물납 재산이 변경이나 혹은 거부의 대상이 되지 않는지 물납 재산에 대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외에도 자녀에게 증여를 했는데 자녀가 증여세를 납부할 재원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이 증여세를 부모가 대신 납부해도 괜찮을까요? 이때에는 그 대납액만큼 추가적인 증여로 보기 때문에 증여세를 대납하는 것에 대해서 증여세가 또다시 붙게 됩니다. 이는 우리 증여세의 특징인데요. 동일한 사람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추가적인 증여를 받았을 때에는 기존에 증여받은 금액에 대해서 합산해서 신고하는 증여세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증여자가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납을 하더라도 추가적인 증여세 문제가 없는 경우가 세법에서는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증여를 받는 사람이 비거주자이거나 혹은 무자력자에 해당이 되어서 국세를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인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연대납세 의무 규정에 따라서 부모가 자녀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여도 추가적인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증여를 받는 사람이 국외에 존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연대납세 의무를 인정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자녀가 납부할 증여세를 추가적으로 부모가 납부를 하게 된다면 추가적인 증여세 부담이 발생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부의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자산의 승계를 넘어서 부모 세대가 그동안 겪은 삶의 지혜와 연륜 그리고 가족 간의 정신과 화합을 함께 개성하는 좀 더 포괄적인 의미의 부의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부를 이전한다는 것은 비단 부모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를 받게 되는 자녀 세대만의 문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넉넉한 시간을 두고 부의전에 대해서 함께 의견을 나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서로 간에 좀 더 이해를 할 수 있고 관계가 돈독해진다면 그 역시 일석이조의 효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부의전의 저자 이성호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